와, 다람쥐입니다. 다람쥐 완전. 저 위에서 밑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위험할 텐데. 어지울 텐데. 야. 나무가 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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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올라가요? 오. 어떡해. 거의 끝까지 올라가네요. 네, 거의 괜찮으신 거죠? 예, 괜찮아요. 뛰어보니까 좀 멀리 좀 비켜보세요. 왜요? 아, 할 일 있으니까 좀 비켜보세요. 아니, 안전 네. 장비가 전혀 없는데. 그 높은 곳에서 무슨 할 일이 있다고?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는 다짜고짜 가지 하나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멀쩡한 어떡해. 소나무 가지는 대체 왜 자른대요? 힘을 좀 계세요. 오르락 내리락 나무 위를 옆집 드나들듯 하는 남자. 이젠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소. 타잔이 진짜 따로 없네요. 수 있을까요? 예, 일반 신발. 등산화도 아니고. 너무 평범해서 놀랄 정도. 보통 나무 타는 사람들이 쓰는 뾰족한 쇠못도 없이 어떻게 일반 신발로 나무를 타는 건지. 손잡이 쓰면 소나무를 다 퍽퍽 파묻잖아요. 그러니까 안 되죠. 어디 힘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예요? 허리, 팔, 그다음에 허벅지 이 힘 세 개 갖고. 아저씨의 발은 나무를 미는 게 아니라 그저 떠 있는 상태. 진짜 그래,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. 허벅지로 찍어 누르고 허리와 팔의 힘으로 나무를 끌어당기듯 오르는 것. 아, 허벅지로 끼는 거군요. 비결이 나무를. 힘이라면 힘에 자신 있는 제작진에게도 가능성이 있을 터. 안 돼요. 위험해요. 그래, 또 괜히 올라간다. 힘쓰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이게 어찌 된 거야? 허벅지 힘으로! 아이고, 한꺼번에 못 올라가는 거야? 다 쓸려요, 쓸려 몸이. 저게 정상이죠, 저렇게 되는 게. 소나무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소나무 사이에 보는 옹이 보이죠, 옹이. 어디요? 옹이? 저기 옹이 보이죠. 아, 줄기 사이에 있는 거? 예, 예. 더 동그란 거요? 옹이 때문에 올라간다. 옹이가 만약에 저 있으면 소나무가 뻗어나가는데 되지도 않고 순환장애가 생기는 거예요. 사람을 받으면 암덩어리는 암덩어리. 아~ 소나무에 옹이가 달리면 그 위로는 영양분이 뻗어가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게 된다는 것. 몰랐어요. 실제로 옹이 때문에 죽은 가지들도 심심찮게 보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옹이 따라 그 높은 데로 오른단 말이요. 나무를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. 나무 거군요. 관리하시는 분이세요? 아니에요. 난 이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. 내가 소나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소나무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제거 안 해줄 거예요. 소나무를 위해서 옹이를 제거해줘야 돼요.